안녕하세요. 다니엘 아차TV입니다. 오늘은 금융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과 미술대학 진학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금융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과가 준비할 수 있는 대학들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 그다음 충청권 지역까지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전문대로서는 청강대하고 개원조용대 두 대학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인천금융고 학생들이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소묘로 시험 보는 대학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특별전형 이두 가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지역 애니메이션과 진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혜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 세종대, 한성대가 있는데 생각보다 대학이 애니메이션과 대학이 많지 않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학들이 애니메이션과 학과를 개설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이렇게 좀 제한된 그 뭐랄까 진로, 그냥 취업률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모험을 하기가 서울권 대학은 좀 약간 힘겨워합니다.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 이과나 문과 계통에서도 좀 이렇게 이과 계통은 취업률이 좀 높기 때문에 문과도 많이 이제 이과로 편입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또 애니메이션과까지 만든다 그러면 좀 학교 대학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충청권이 대학들은 앞다투어 이렇게 애니과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또 학교가 이제 애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과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업률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과 좀더 전문성 있는 교수진들이나 강사진을 이렇게 선뽑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과를 만들었지만 내실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대학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 하나부터 그 한혜종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좀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이어서 그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쭉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혜종은 영상 애니메이션과가 있는데요. 인원은 15명인데, 한혜종 특징이 뭐냐면, 그 선발하고 싶은 인원이 15명이 채워지면 15명 뽑지만, 그 미달된 애들이 좀 많고, 한 13명 정도만 좀 이렇게 합격 라인이다 싶으면, 13명만 뽑든지, 그러니까, 뽑을 때 인원이 딱 15명이라 15명 다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까다로운 그 절차를 거쳐서 합격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경쟁률은 26.8대 1이고요. 1차와 2차로 되어 있는데, 1차 때 학생부는 30, 또 학생부 30, 수능 1차 때 영어 20, 실기 1차가 50인데, 여기서 영어, 수능이라 되어 있는데, 수능이 아니고요. 이 영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만든 문제를 푸는데 수준을 보면은 중학교 과정이면은 어느 정도 풀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한혜종이 예전에 성적 관계없이 실기만 100%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뭐 예전이지만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그냥 한혜종은 그 대학에 4년제 대학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 모집 외에 또 지원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웬만하면 지원을 다 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높게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뽑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그또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한 학생들이 모이니까 영어를 학생부와 영어를 좀 넣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조금 이제 좀 조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에서는 구술 50, 또 실기 50인데, 이거는 이제 수업을 실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따로 딱 앉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과정보다는, 이렇게 2차 실기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뭐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나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좀 조금 이제 조금 접근성 있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 학생을 좀 평가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럽에서 시험 보는 그런 형태라고 거의 협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대는 애니메이션 영상 수시 12명, 정시 7명입니다. 수시에서는 2021학년도 경쟁률 24.80대 1, 학생부 30, 수능 없습니다. 실기 70입니다. 대개는 이제 수시 모집의 특징인데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와 실기 위주로 뽑습니다. 실기 시험 있는 학교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일단은 이제 학생부하고 서류 전형하고 면접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설명하면은 정시 모집은 7명인데요. 4.67 대 1. 확실히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수시 모집은 아무래도 6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아무나 지원을 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7명이 뽑는데 4.67 대 1은 이제 아무래도 정시 때는 가나다군 분산되어 있고 그 경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군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또 다른 대학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분산되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수시 모집과 다르게 학생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 30, 실기 70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대 실기는 주어진 주제요, 를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네컷 표현하기인데, 2019학년도 주제는 냉장고, 춤추다, 높은, 또, 이런 이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네컷짜리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상상해서. 이 냉장고, 춤추다, 높은 이 글자를 가지고, 상상력을 많이 보겠다는 거죠. 20학년도는 스님, 달린다, 차가운 이 주제 가지고 이제 네컷 표현하기였습니다. 뭐 재료는 유화 제한 모든 재료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유화는 마르는데 시간이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유화를 사용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고 대개 이런 경우는 그 수채화와 색연필을 많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대가 있는데요. 세종대는 만화 애니메이션과인데 수시 모집에 48명. 이번 경쟁률은 7.81대 1이었습니다. 1단계에서 3배수 생기부 자소서를 보는데, 2단계에서 여기 통과된 학생들만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인데, 3배수는 48명을 뽑는데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먼저 선발하는데,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설명을 할때 세종대를 참 듣기가 좀 애매한 게 원래는 실기가 굉장히 높았던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프라임 산업이라 가지고 프라임 산업이 뭐냐면 좀 대학들이 이제 취업률이 낮은 학과하고 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하고 이제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뭐 합친다고 하면 좋은 의미인데요. 그 과에 편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게 좀 한정된 그 취업률 때문에 한정된 취업률 때문에 아무래도 세종대도 취업률에 대한 벽은 굉장히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기가 좋고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도 높았지만은 결국은 취업률 때문에 프라임산에 포함돼 가지고 만화과가 그 이과 계통, 이공 계통으로 이렇게 프라임산에 이렇게 합류가 된 거죠.
흡수가 됐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흡수가 됐는데,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선발 과정도 아무래도 성적이 위주가 되고, 그 1단계로 3배수를 보는 그 기준이 생기부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기부 내용은 그뭐 전체 이거는 막몇 퍼센트, 정시 때는 뭐 정시 때는 이제 뭐 수능 100%로 뽑으니까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고 입장에서는,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수시에 48명 뽑는데 여기서도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여기 생각할 수가 없지만, 생기부 내용이 이제 좀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말씀드려 그렇긴 한데, 생기부 내용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공계통하고 합그 이공계통으로 합류가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수학 점수라든지 전체 점수 중에 수학 과학 점수도 상당 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래서 이건 세종대가 지금 예전에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과의 어떤 특성은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성대는 게임 일러스트과인데 야간이 있고요. 야간 주간에 대한 개념은 지금 많이 사라진 현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야간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주간에 수업 받기도 하고, 뭐또 야간에 수업 정해져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 차이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일러스트과 같은 경우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고요. 수시 모집은 20명, 게임 일러스트 수시 모집 2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일러스트는 특성화고 수시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경쟁률이, 올해 경쟁률이 13.710 대 1이었고, 학생부는 40%, 실기 60%. 실기는 게임 상황 표현, 사절 4시간입니다. 게임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수시 모집 2명인데, 이제 학생부 40, 실기 60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과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쪽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수시 2명이기 때문에 학생부 40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한 1등급 내지 2등급까지가 지원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대가 있고요. 예원예술대가 있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영상디자인과. 여기서는 12명 모집이고요. 그다음에 정시가 12명, 수시가 12명, 정시가 1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30, 실기 70. 예, 그리고 저기 정시에서는 수능 40, 실기 60. 우린 금융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시에서 수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부분을 좀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원예술대는 만화 게임 영상학과가 있는데요. 이제 인원은 수시에서 20명, 정시에서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워낙 수시 때는 높으니까 22.19 대 1, 수시 정시 때는 6.85 대 1. 학생부는 수시 때 10%, 실기 60%, 면접 30%. 정시 때는 10명인데 경쟁 6.85 대 1인데 수능 10%, 실기 60%, 면접 30%. 명지대 실기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창의적 표현, 사절 4시간, 재료는 자유입니다. 예원대 실기는 칸 만화, 상황 표현, 발상학 표현 중 택일이고요. 사절 4시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발상학 표현을 살짝 집어넣은 거 보면은 대학이 어떤 갖고 있는 욕심이죠. 이제 만화과 애들이 지원을 하는데, 만화 아니더라도 디자인을 준비했던 애들도 지원을 해라, 받아주겠다, 이런 뜻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학들의 어떤 또 속다른 어떤 속내가 좀 있는 게, 일태면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모 대학 학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회학과 얘기인데요. 회학과에서 그 정물 수채화하고 인물 수채화하고 두 개를 선택해라고,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인물 수채화로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 응시를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정물 수채화한 애들도 지원하고 인물 수채화도 지원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합격자를 뽑을 때는, 이건 뭐제 판단이 아니고요, 교수님, 학장님이 얘기했던 것을 제가 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밝히면은, 사실은 정물 수채화보다 인물 수채화한 애들 더 많이 뽑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대로 말씀 전해드리면, 정물 수채화는 이게 형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형태가 뭐 배추가 조금 틀어질 수도 있고, 사과가 좀 찌그러져도 사과는 사과의 이미지만 나오면 되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뭐 정확한 형태 감각이 아니더라도 외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인체는 안 그렇다. 인체는 감각이 있어야 그리기 때문에 또 그만큼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인체 수채화하는 학생들은 다른 작업을 할 때도 호환성이 좋다. 다양한 작업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진도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해놓고 인체 수채화를 많이 뽑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그런 뭐 생각을 볼 때는, 이렇게 모태기를 해놔가지고 이거 해놨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칸만화에서 몇명 뽑고 상업편에서 몇명 뽑고 발상편에서 몇명 뽑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으면 그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몇 가지를 그 제시하고 보라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디자인과 학생들이 좀 디자인을 준비했던 애들이 성적이 좀 비교적 좀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섞여 있을 때는 디자인과에 디자인 지원한 애들을 많이 뽑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런 대학은 어떨까 좀더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지역은 이두 학교밖에 없고요. 네, 경기, 인천 지역은 없습니다. 충청 지역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충청 지역은 공주대, 호서대, 상명대, 천안, 극동대, 대전대, 또 중부대, 모건대, 세안대, 청주대, 순천향대, 한서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다 기록을 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유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학들이 다른 과들은 지원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공주대 같은 게, 공주 사범대는 이제 교육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지만은, 일단 충청권 대학은 서울권 대학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서울권으로 많이 올라가고, 지원을 많이, 서울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 그래도 좀 높은 편이지만, 예전에 굉장히 더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종대조차도 취업률이 낮아서 이과로 그 편입됐던 것처럼, 흡수됐던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 다른 대학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애니메이션과를 많이 만들지도 않지만은, 충청권 대학은 학생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이제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주대 같은 경우는 만화 애니메이션과의 인물 수채화, 상황 표현, 칸만화, 이렇게 실기 시험 보는데요. 뭐 이런 어떤 그 전공을 다양하게 하는 거는, 또 학생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에서 좀 요구하는 어떤 그좀 이렇게 학생들을 조금 골라서 뽑을 수 있는 하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우선 수시 모집은 25명 모집이고, 40.08 대 1. 이렇게 이렇게 정시 모집에 줄이 가 있는 거는, 작년에 이렇게 선발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30이고요, 수능 없고 실기,
수시 모집에 정시 모집은 수능 50%, 실기 50%입니다. 호서대 같은 경우는 새 애니메이션 학과 수시에서 28명, 마찬가지로 학생부는 20%, 실기 80%. 수시 모집은 되게 이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17명 모집에 4.38대 1이고, 수능 20, 실기 80. 이런 경우에서도 서울대 같은 경우도 수시 모집을 원래 안 뽑았다가 수시 모집으로 이제 뽑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2022학년도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니까, 이렇게 2021학년도에 없었던 거죠. 상명대는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 만화 애니메이션과 칸만화. 상명대는 차라리 어떤 그이 전공 저 전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칸만화로 고수해 왔는데, 학교에 대한 어떤 특색을 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다른 대학보다는 애니메이션과를 준비한다 그러면 상명대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천안에 있지만 충청도권에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 특징을 잘 살려가는 학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실기 위주고, 실기 위주와 학생부 위주가 있는데, 실기 위주는 26명이고 학생부 위주는 4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기는 뭐 예상한 대로 23.54대 1이고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한 60대까지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40%, 실기 60%. 수시 모집 학생부에서는 학생부 전형은 4명 모집인데 15.25대 1, 학생부가 이제 70%, 면접이 30%입니다. 학생부 전형은 자기소개서, 생기부. 생기부 두 가지 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보는데, 학생부 전형일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런 경우는 내신이 일단은 뭐 높아야 되겠죠. 뭐 전반적으로 그 수시 모집 때 서울권 대학이라든지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 이 상명대 천안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서울권 대학의 이제 그 회학과나 뭐 디자인과 이런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다 지원시킬 때 3배수 정도로 뽑는데 1차 1단계에서 되게 2점 내신으로 2.2등급, 2.3등급까지가 1단계 통과되고요. 2.5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3등급 넘어가면은 1단계 다 잘립니다. 그래서 그 내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기가 있는 학교나 학과에 진학할 때는 학생부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2.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13명 모집이고요. 8.06대 1. 물론 이제 수시 모집 때는 뭐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높은 거에 비해서 정시 모집 때는 좀 다소 분산되니까 좀 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수능은 52%, 실기 48%. 네, 극동대는 만화 애니메이션과 상업용 칸만화 스토리보드 뭐 이런 시험을 보고요. 수시 모집 때 20명. 작년 올해 경쟁률은 11.05대 1. 학생부는 20, 실기 80. 정시 모집은 15명 인원 모집이고, 올해 경쟁률은 3.13대 1. 수능이 20, 실기 80. 대전대는 영상 애니메이션, 상황 표현과 칸만화를 보는데 수시 모집 때 22명 모집이고 15.16대 1. 올해 학생부는 20%, 실기 80%. 정시 모집은 13명 모집이고 경쟁률은 6.94대 1. 작년 올해 경쟁률입니다. 수능이 20%, 실기 80%. 뭐 아무래도 우리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이렇게 수능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수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실기가 80%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수능에 대한 비중이 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80%다, 뭐 그러면은 수능이 20%다 그러면 그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수시에만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기 비중이 높다면 뭐 정시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중부대가 있고요. 중부대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과 상업병 칸만화 수시모집에서 50명, 14.06대 1, 학생부 30, 실기 70. 정시모집에서 인원 10명 모집이고요. 그다음에 6대 1, 수능 30%, 실기 70%. 목원대는 만화 애니메이션과 상업회원과 칸만화 보고요. 수시모집에서 24명, 올해 경쟁률은 25대 1, 학생부 30, 실기 70. 정시모집은 16명 모집이고, 수능 40%, 실기 60%. 세한대 만화 애니메이션과 상업회원 칸만화 보고요. 수시에서 44명, 경쟁률 8대 1, 실기 100. 네, 정시모집에서 10명이고요. 6.89대 1, 실기가 100%였습니다. 예, 근데 실기 100%다 그러면 정말 실기 100%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신여대도 뭐 애니메이션과가 없지만 거기 모든 과가 수시모집 때 실기 100%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 9등급 자리가 제가 합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실기 100%는 정말 내신을 진짜 1도 안 보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대 만화 애니메이션과 상업편과 칸만화 봅니다. 수시모집 때 24명이고 경쟁률은 15.96대 1. 학생부는 30%, 실기 70%. 정시모집에 16명 모집이고요. 4.88대 1, 수능 30, 실기 70. 순천향대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입사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사제는 이제 그 입사제라고 하는 건 수시모집 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0명 모집인데 9.88대 1. 1단계에서 3배수 서류 100인데 학생부 플러스 자소서를 보고요. 2단계에서 여기에 3배수라고 하면은 10명의 3배수니까 30명을 먼저 우선 선발하는 거죠. 그 30명을 2단계에 들어가서 1단계 성적이 이제 70, 면접 30인데 배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3배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9.88대 1이니까 뭐 굉장히 뭐 10대 1이니까 뭐 100명이 왔겠지. 거의 100명 가까이 왔는데 근데 만약에 3배수인데 30명까지인데 28명이 왔다. 그러면 1단계 다 통과되는 겁니다. 다 통과되고 2단계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이유는 없겠죠. 수시모집이니까. 예, 정시모집 때 15명 모집인데 5.19대 1, 수능 40%, 실기 60%. 한서대 영상 애니메이션과 상업회원과 칸만화 봅니다. 수시모집에서 25명 모집에 올해 경쟁률 12.52대 1, 학생부 20, 실기 80. 정시모집은 10명 모집이고요. 올해 경쟁률은 7.47대 1, 수능 20%, 실기 80%. 네, 이렇게 충청권 대학을 둘러봤고요. 그다음 만화 관련 전문 대학인데 충청권 대학은 대학들을 보면은 이런 대학이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저기 좀 내실 있는 대학은 좀 한정돼 있다. 뭐 대학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좀그 대학의 특성을 잘 고려하고 아무래도 공개된 어떤 이게 지금 설명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대학에 대한 분석을 좀 따로 하고 또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대학으로서는 개원예술대하고 청강문화산업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쟁률도 높고 또 아무래도 뭐 만화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들입니다. 일단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개원예술대 같은 132명, 청강대 같은 경우는 725명. 굉장히 많이 뽑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뭐그 특색을 특성화시킨 전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개원예술대 애니메이션과는 64명, 게임 미디어과 68명, 그다음에 그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애니메이션과 242명, 게임학과는 253명, 만화과는 188명, 융합콘텐츠창작학과는 42명을 뽑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뭐 올해 시험 보는 2022학년도 수시는
수시에서 1차 수시, 1차 수치, 2차가 있는데, 수, 이, 아, 참, 이렇게, 청강대하고 개원조용대하고 이런 대학은 일반 대학의 수시 모집은 6개 이상 볼수 없음이 있는데 이 전문대 같은 경우는 6개와 관계없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때 6개를 다 지원하고 청강대와 개원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지원한다 그러면 총 8개를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분산되는 게 수시 1차하고 수시 2차를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2021년도 올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험 보고 수시 2차도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다 지원해가지고 좀그 골고루 지원해서 기회를 주고 수준 높은 학생을 뭐 분산시켜서 뽑겠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수시는 1차, 2차로 보니까 더 다양하게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학생부, 일단 수시 1차 같은 경우는 수시 2차는 조금 제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수시 1차는 전체적으로 많이 뽑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각종 특별 전형이 있고 실기 위주가 있고 면접 위주가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는 그야말로 학생부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생부 100%다 그러면 내신인데, 이제 내신을 보는 기준을 좀더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 내 성적이 괜찮다, 좋다 그러면은 모집 인원이 애니메이션과 7명, 만화과 4명, 이제 게임과 40명, 융합 콘텐츠학과인데 2명이고요. 이런 경우는, 융합 콘텐츠학과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률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새로 만든, 개설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은 굉장히 다양하고 높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좀 다양합니다. 네, 각종 특별 전형은 여기서 애니메이션과 15명, 만화과 11명, 게임과 23명, 융합 콘텐츠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3.3대 1 정도 되고요. 학생부 100%내 여기 이 기준이 고른 기회, 농어촌, 차상위 이런 항목들은 좀 다양한데 학교 기준을 좀더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농어촌 특별전형은 읍면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꼭그 선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고요. 좀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기회를 주는 거고요. 또 고른 기회 같은 경우는 지역이 조금 이제 좀 외진데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또 주는 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상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조금 이제 좀 빈곤층이라든지 조금 어떤 기회를 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회를 못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 60%, 학생부 40, 애니메이션과 74명, 경쟁률 8.50대 1. 만화과 같은 경우는 60명 모집인데 실기 위주 전형이 아무래도 인원 선발이 더 많죠. 15.30대 1, 게임과가 50명, 11.90대 1, 융합 콘텐츠 12명이고 경쟁률 작년에 없고요. 면접 위주 전형은 면접 플러스 포트폴리오인데 아마 우리 학생들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은 면접 위주 전형이나 실기 위주 전형이겠지만은 내신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도 아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고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좀 성적군이 되게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중학교 때 50%에서 이렇게 많이 그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막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폭이 넓습니다. 50%부터 60%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수 있는 게좀 이렇게 중간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뭐 1, 2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뭐 본인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과 면접 위주 전형에서 이제 아무래도 면접 위주 전형 같은 경우, 아, 그,
그 면접 위주 전형에서도 이제 좀 내용을 좀 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내신을 좀잘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준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2차 같은 경우는 기간이 수시 1차하고 다르게 수시 1차는 9월인데 수시 2차는 11월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100%고 수시 1차하고 똑같은 건데 애니권 있고 만화권 없고 게임권 있는데 뭐 융합 콘텐츠학과 한명 뽑고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학급종 특별 전형도 그렇게 있는데 실기 위주 전형이 별로 없습니다. 융합 콘텐츠학과만 있고 면접 위주 전형에서는 이제 면접 포트폴리오 애니과 25명, 게임과 50명, 유아 콘텐츠과 6명. 요거는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수시 1차에서 실기 위주 전형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수시 2차에도 또 기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게임과, 애니과, 만화과, 이게 융합 콘텐츠과 새로 생기는데, 이게, 정확하게 새로 생긴 학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아무래도 융합이란 말이 들어갔으면은, 좀 되게 애니, 만화, 게임, 이게 복합적인 그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그런, 좀 뭐지, 멀티적인 그런 과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적절하게 수시 1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시 1차, 2차에서 자기가 더 맞는 거를 준비하고, 너무 좀 국한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좀 골고루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저 준비의 폭을 좀 넓혀두는 게 좋습니다. 난 실기 주제니까 실기만 할래. 그게 아니라, 또 면접, 포트폴리오만 할래. 이러는 기준이 아니라, 조금 다채롭게 준비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강대 정시 모집은 1월 중에 있고요. 수시 모집 1차, 2차 끝나고 정시 모집은 이제 1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면접 위주 전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100%,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 60%, 수능 40%. 면접 위주 전형, 포트폴리오 면접 있습니다. 여기서 애니과는 3명, 만화 3명, 수능 위주가 3명, 게임과 5명. 뭐 아무래도 수능 위주가 좀 이렇게 부담되는 거죠. 부담되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수 없지만은 또 대신 이제 수능 높은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은 애니과 75명, 만화과 40명, 융합 콘텐츠는 3명인데 실기 100%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능 40% 보는데 실기 60%다. 이 기준이 자기는 이제 정시 모집이니까 좀 수능 관리가 조금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면접 위주는 포트폴리오 면접인데 이제 다른 과는 없고요. 만화과만 30명 모집이고 경쟁률은 6.40대 1입니다. 여기까지 청강대 설명을 했고요. 청강대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뭐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좀 명확한 거는 애니메이션과 교수님들이 우리가 이제 그 3D도 하고 2D도 하고 뭐 이렇게 컴퓨터로 그리는 그림 많이 그리는데 뭔가 교수님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수작업한 걸또 선호합니다. 그 수작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그런 그 기술이나 방법들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로 다루는 거 물론 이렇게 그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테스트 가끔 대학들마다 개원대 같은 경우 좀 이따 개원대 설명하겠지만 개원대에서 면접 최종적인 면접할 때 인물 테스트, 인물 인체 크로키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했던 그 선배 합격했던 선배가 갑자기 이제 한번 그려봐라 해가지고 그렸는데 크로키하고 자기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크로키하고 어떤 느낌이 굉장히 또어좀 맞고 잘또그 학생이 그렸다는 이미지도 좀 정확하게 나오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했는지, 수작업을 또, 그 포트폴리오 포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드 크로키가 있는데, 누드 크로키 영역을 좀더 넓히면 좋은데, 뭐, 다른 얘기겠지만, 올해 저희 학생 중에, 중앙대 영상 멀티과를 학생, 그 대학원인데 합격했던 그 학생이 선배가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영상 멀티학과인데, 영상학과인데, 조소 작업을 좀 했고, 그 조소를 통해서 이제 입체에 대한 어떤 그 3D를 하기 위해서 조소를 입체 작업을 좀 배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되게 좋은 평가를 하고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애니과나 게임과나 이제 인체를 많이 다루는 학과이기 때문에 누드 크로키는 어떤 면에서든 꼭 필요하지만은 좀 다양하게 동생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드 크로키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자기가 찾아서라도 좀 많이 자료화시키고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포트폴리오 준비할 땐 도움이 많이 되고 자기 준비 노력 실력을 키우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개원예술대 설명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수시 1차가 2차가 있었는데 수시 1차는 미실시 하고요. 뭐 수시 2차만 보는데 여기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이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수능이 끝나고 다른 대학하고 겹치지 않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수능이 끝나고 그 4년제 대학을 준비하기 직전에 시험을 볼수 있으니까 여기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여기는 이제 수시 모집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합격하건 떨어지든 간에 4년 대학은 따로 시험 볼수 있고요. 정시 모집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합격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수시 모집 때 합격하면은 정시 모집 때 지원 못하는데 여기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서류 중심이 면접 100%고요. 면접 중심은 서류, 포트폴리오 60, 면접 40. 예, 게임학과는 30명, 면접 중심 3명 모집이고, N과는 서류 중심 30명 모집. 정시에서는 정시도 마찬가지로 수시라고 정시라고 돼 있지만은 정시 모집은 일반 4년제 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3개를 볼수 있습니다. 3개만 볼수 있죠. 가군에 1개, 나군에 1개, 다군에 1개.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 정시라고 돼 있지만 그가 관계없이 가군, 나군, 다군 관계없이 정시 기간에 본다는 거니까 그 정시 기간에 이제 그 가나다군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내가 전문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 위주가 게임학과가 10명이고 실기 위주가 20명. N과는 수능 위주가 10명, 실기 위주는 24명. 이렇게 뭐 간단하죠. 실기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수능 위주는 수능 100%, 실기 위주는 실기 100%. 뭐 어떻게 보면 뭐 개원 적용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썼던 학교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청강대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개원예술대는 더 단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학생들 뽑아서 잘 가르친다 그런 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원예술대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재단이 굉장히 이제 탄탄하고 자본이 많이 있는 재단이라서 학생들한테 어떤 그 수업의 편이라든지 또 이제 물론 뭐 예전에 제가 조사했던 내용이긴 하지만은 장비라든지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잘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 방법은 2학년 전 과목을 보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 대개는 이제 뭐 1학년 2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본다든지 뭐 2학년 3학년을 본다든지 1학년 때 20, 2학년 때 30 3학년 거는 50,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특이하게 2학년 때 것만 전과목 다 보겠다. 이런 어떤, 이렇게 한 것이 좀 새로운 거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만 정신 차리면 되는 상황이겠죠. 수능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이 택이고요. 택이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내가 제일 점수 좋은 것들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선택합니다. 그 대학 컴퓨터가 선택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등급이 제일 높은 것들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사탐 택일은 여러 가지 몇 개가 있겠지만 두개 봤다 그러면 하나를 더 선택하는 건데 각각 33.3 대 1.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국어, 영어랑 사탐 한 개랑 해가지고 33.3% 각각 해가지고 100%를 보는 거죠. 실기는 소묘, 자유표현입니다. 4절에 3시간이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준비가 뭐 이렇게 조금 난해한 글을 주고 그 글을 좀 자기가 이제 좀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표현하면 되겠는데 그 자료를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면접 시 원본 그림 지참인데 10개를 지참해야 되고요. 디자 작품은 출력 A4, 영상은 2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개원예술대 애니과 실기 전형 참고작은 이렇게 예전에 합격생들 제가 좀 이렇게 출연했던 건데 뭐 이렇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뭐좀 상상을 해서 좀 약간 엽기적인데 사실 뭐 이게 예전에 그 합격생 작품을 제가 이렇게 발췌했던 거라 사실 이게 뭐 맞다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제에 따라서 주제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간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도 그 개원 청강대에 말씀드렸듯이 좀더 수작업한 걸 원하고요. 또 수작업한 것도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누드 크로키는 꼭 들어가야 되고 인물 소묘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훈련이 돼 있느냐 그런 걸또다 중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하고 기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학생하고 사실 좀 나중에 차이가 좀더 이렇게 많이 날수 있는 게 만화를 그릴 때도 뭔가 공간적인 그 해석이라든지 빛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가 자연스러운 애들은 학생들은 좀더좀더뭐좀뭐 전형적인 좀 기본적인 그 아카데믹한 그 수업을 받은 애들이 그걸 잘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가 다는 아니지만 그런 기준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표현할 때좀더 다양하게 좀더 시각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거는 저도 느끼지만 교수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금융고 학생들의 주요 4년제 대학 가는 방법을 좀 제가 따로 좀 준비했는데요. 뭐 금융고 학생이다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이 뭐 전반적으로 좀 포함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금융고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에 대한 4년제 대학 가는 방법을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설명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드로잉,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그 과목이 드로잉 과목이기 때문에 드로잉으로 대학 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가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서울권 주요 대학들 내지는 이제 좀 경기 인천권 대학들까지만 제가 지금 뽑았습니다. 뭐그 기준은 지방권 대학은 얼마든지 그 애니메이션 하더라도 지방권 충청도권에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가지 않는 거고요. 또 정말 자기 정말 이렇게 또 아무래도 그 시대적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만화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좀 너무 멀리 가면 좀더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겠죠. 이제 또 이런 말을 할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권, 경기 인천권 위주로 예, 설명을 드리면 드로잉으로 4년제 주요 대학 가기의 어떤 방법으로 저는 성신여대, 추계예술대, 중앙대, 인하대, 수원대, 단국대를 뽑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드로잉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받는데 드로잉 수업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하나의 어떤 그 학교 수업의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또, 그 드로잉 수업을, 인체 위주로 하는 드로잉 수업을 잘 하면은 이런 대학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하고 좀 드로잉 수업에 더 조금 더, 저는 생각할 때 사실 뭐 이렇게 다 잘한다고 할수 없는데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면은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가고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자기가 좀더 노력한다면 그것도 반면 또 그냥 대충 하는데도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좀더 열심히 하면 굉장히 잘하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런 대학에 충분히 또 이제 그 만화 애니메이션 과이기 때문에 그쪽도 생각하지만 이런 대학도 들어간다 그러면 뭐 애니메이션과 대학들의 어떤 학교 레벨보다는 훨씬 좋은 학교일 수 있겠죠. 성신여대는 뷰티 산업학과, 물론 이제 메이크업을 배우고 이런 어떤 학과이긴 한데 이 학과에서 실 소묘하고 뷰티 일러스트인데 사실 그 여기 그 우리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학생들 보면은 뷰티 일러스트는 그냥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화장하는 얼굴에 그 이렇게 좀 무대에 연출되는 그런 얼굴에 그 종이에다가 이제 그런 화장을 그리는 건데 뭐 그런 일러스트를 하는 건데 뭐 얼마든지 뭐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니까 정말 감각 있는 애들 많이 봤는데 이건 나 이런 걸로 시험 봤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2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이 학생을 여기 보내도 참 잘했겠다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게을렀던 학생이죠. 그런 학생들 조금 제가 좀 이런 방향을 잡아주고 저도 좀 그쪽을 독려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이런 수업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면 정말 갖고 있는 기량이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난데 그것을 발휘를 참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너무 그 게을러서 안 하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조금만 방향을 잡고 이렇게 선생님이 다양하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할 때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서울권 대학도 갈수 있고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묘는 인체 소묘고 뷰티 일러스트인데 사절 두 장을 주고 각각 한 장씩 하는 건데 저는 금융교 애니메이션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충분히 학생부가 45%니까 내신도 잘 받는 편이고 실기도 55%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또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뷰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이 만약에 뷰티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 무대 메이크업이라든지 영상 메이크업이라든지 영화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 훨씬 그 판타스틱한 연출을 할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린 학생들은 그래서 이게 뭐 말이 많이 길어지는데 성신여대가 있고요. 추기예술대 판학과가 있고 7명인데 간단합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100%고 2단계에서 학생부 30, 실기 70%인데 여기서 인물 소묘가 이제 인물 소묘로 보는데 연필 인물 소묘입니다. 2절에 5시간인데 이것도 인물 소묘 잘하는 학생이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좀 마음 먹고 좀 이거에 대한 좀 훈련을 좀 한다 그러면 추기 예술 대학도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 공간 연출과. 공간 연출과는 아까 개원 조형대 그 실기 소묘 실기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실제로 공간을 그좀 글로 써줍니다. 그 하나의 어떤 그 시나리오 문장을 주면은 그게 상상을 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공간을 그야말로 연출하는 건데 그한 소설의 한 장면에서 정신과 의사 같은 사람이 의사와 그 환자와 대화하는 장면이나 그것도 보호자가 이제 옆에서 아내인 듯한 아내를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좀 걱정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그 의사는 무슨
자세와 어떤 그 어떤 스타일을 또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한 소설의 한 장면을 이제 주고 그 소설을 보고 공간에 대한 어떤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간 연출학과니까 쉽게 말해서 공간 연출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무대 디자인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쉬운 과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무대 디자인 무대만 얘기하는데 공간 연출은 영화, 요즘은 이제 무대도 무대지만 무대뿐만 아니라 영화의 어떤 미술, 감독,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죠. 중앙대는 이제 연극영화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공간, 무대 디자인, 공간 이런 부분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스태프진들 이런 부분들이 중앙대에서 많이 배출되고 사진학과도 굉장히 또 사진은 또 카메라 쪽으로 많이 연결돼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명을 수시 때 모집하고요. 전형강 부분, 여기서,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다 수시에 뽑는 대학입니다. 정시에도 뽑기도 하는데, 정시에는, 수능 비중이 좀 높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합격시킨 학생 중에는 한 2등급 정도 돼야 합격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 관리가 우리 금융과 같은 경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수시 전형으로만 뽑았습니다. 1단계 5배수, 학생부 20, 실기 80. 2단계, 1단계 점수, 그러니까 1단계 점수의 70%. 그건 학생부하고 실기에 합산된 거겠죠. 그냥 구술 30%. 주어진 공간 이미지 드로잉. 경우가, 여기서 학생부 20%, 1단계에서 학생부 20%가 교과 15%, 비교과 5%. 뭐 아시겠지만 교과는 그냥 지필고사, 그냥 성적으로 나오는 성적을 말하는 거고, 비교과는 이제 여기서 출결 사항이라든지 그 학교 뭐 이렇게 좀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항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다음 인하대, 인하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는 순수 미술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명 모집이고요. 학생부 30, 실기 70인데 여기는 우리도 아무래도 인천 쪽이니까 인하대 여기 인하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전교 2등 정도 해야 가는 대학으로 그 이공계통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시 모집으로 갔을 때그 인천의 학생들 제가 봤을 때그 인왕고 학교 그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 전교 2등 하는데 2등인가 2등급인가 하는데 이제 인하대 건축과를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전교 2등 내지 뭐그 정도 1, 2등 하는 정도 수준의 대학인데 여기서 조형예술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인물소묘 잘하면 실기 70%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하대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원대는 조형예술학부는 48명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인물소묘인데 사진을 주고 뽑습니다. 물론 지금 모델이 있던 모델을 그전에 재작년까지는 해도 모델이 나와서 시험 봤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델이 다를 때는 모델에 따라서 좀 이렇게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모델이 표현하기가 좀더 시원하고 또 이렇게 느낌이 좋은 모델이 있는가 하면 조금 굉장히 표정 잡기 어려운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나는 경우가 조금 운이라면 운일 수 있는데 사진은 똑같은 조건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입시 제도가 사진으로 다 바뀌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이 조서도 그렇고 수채화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물 소묘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종이가 좀 커지고 좀더 전체 전신을 그려야 되겠죠. 단국대는 동양학과 27명, 학생부 30, 실기 70. 단국대는 동양학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학과 뭐하지? 뭐 비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 한국적인 것이 세계로 나갔을 때 세계적인 그런 것이 될수 있는 게 동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올림픽 때 이제 동양화 기법으로 그 운동 장면들을 연출했는데 굉장히 그 수준 높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애니메이션, 동양화로 애니메이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또좀 인기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자기만의 색깔을
만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동양과를 가서 동양 기부 가지고 연출할 수 있는 그 동양화와 그 만화를 콜라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 순수 미술 파트에서 할수 있는 그 영역들을 애니메이션과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그 순수 미술로 또 집어넣어서 또 다른 어떤 예술 작품으로 또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접목시키고 하는 게 콜라보레이션인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그 작업의 어떤 영역과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학과 27명, 학생부 37, 70%는 여기는 또 인물 소명이 아니라 정물 소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다 인물을 바뀌고 있는데 정물 소명은 그야말로 인물 소명보다 훨씬 쉽습니다. 조금 다소 인물이 조금 어렵다. 이런 사람 학생들은 정물 소명을 해서 또 5시간이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5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기니까 그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정교하게 그림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와 공간과 빛에 대한 양감의 차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대학에도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 지금 나열한 이 대학은 정시로 간다 그러면 그 수능이 비교적 높은 학교니까 좀 다소 좀 이런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주요 대학 가기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아까 한성대 특성화 특별전형 그 인원 2명 뽑는 그거가 있는데 그건 게임학과인데 그쪽을 포함시키면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덕성여대 아트앤디자인학과가 있는데 3명 모집이고요. 서류 100%. 여기는 실기가 없습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이기 때문에 명지대 멀티디자인학과 23명, 1단계 5배수는 학생 100, 2단계 학생 70, 면접 30. 건국대 글로컬 대학은 저기 건국대 충주 캠퍼스입니다. 전체 전공 지원이 가능한데 과별로 모든 과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제 순수 미술과도 있고 뭐 디자인과도 있는데 각각 한 두세 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4명인데 학생부 100인데 뭐 전공별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 대학을 제가 지금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동일 계열 그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가능한가 봤더니 이제 담임 쌤들한테 이게 딱 정확하게 애니메이션과다. 뭐 그러면은 동일 계열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과가 멀티 디자인과 뭐 이렇게 또 순수 미술과 뭐 이렇게 또 다른 학과 이름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성화고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모집 뭐 차시가 30 단위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그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할 때 지원을 한번 해보면 그게 합당한지를 또 최종적으로 알수 있지만 담임쌤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위수하고 맞춰가지고 내가 해당되는 건지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지 담임쌤한테 상의를 드리고 단위수가 맞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대학에서 요구한 단위수하고 내가 지금 취득한 단위수하고 맞는지 그걸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지 봐야지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특성화 특별전형 옛날에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특성화 특별전형이 많이 사라지고 특별전형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열어주는 그것도 있었는데 워낙 좀 사는 집안이 외국 갔다 오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챙겨주는 그 대사관의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뭐좀 그런 학생들 교육을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갈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냐 해가지고 챙겨주게 했던 부분들이 약간 그것도 좀 특혜가 아닌가. 그래서 서울대는 뭐 예전에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는 없어졌고요. 홍대는 좀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좀 특화된 그좀더 뭐랄까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전형들은 특혜 같은 건 많이 사라졌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막 뽑았는데 그 다양한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는지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묘로 시험 보는 거라든지, 또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실기를 준비해서 포트폴리오라든지, 기계, 내신 전형이라든지, 또 실기 전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학 세 개는 좀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고, 내가 내신이 좋다 그러면 실기가 없기 때문에 내신이 난 1등급이야, 전교 1등이야, 2등이야, 뭐 이런 학생들은 이런 기회가 된다면 여기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대 수시 모집 전형을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을 지금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울대를 한번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올려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좀 다소 수능을 조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된다 생각하고 좀 많이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성적이 좀 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학교 특성상 수업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수능에 관련된 그 수업을 안 받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대학에 대한 어떤 영역이 그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별 생각을 뭐안 하고 올린 게 아니라 지금 쭉뭐 대학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그 중에 서울대도 한 포함시키고 싶다. 또 서울대 포함시키면 홍대도 포함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성적 관리에 대해서 조금 나는 공부를 좀 하면, 안 했지만 하면,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수업하는 과정이지만, 1년 남겨놓고 내가 공부를 원래 좀 했던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더 다소 쉬운, 다소 제가 볼 때는 예전에보다는 굉장히 좀 쉬운 상황이니까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저의 뭐 꿈이지만 이 금융고 수업을 하면서 그런 학생을 발굴하고 서울대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대학에 대한 욕심을 좀 내겠다 이런 학생은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디자인과는 정시로 넘어갔고 동양 반은 또 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서양학과하고 조속과에 집중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양학과하고 조속과는 수시 모집으로 무조건 다 뽑기 전체를 다 뽑기 때문에 실기로서 먼저 100% 실기 100%를 뽑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5배수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상황에서 최저 기준이 맞는 학생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겠죠.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서양학과 같은 경우는 국수영 탐구 중에 3개의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3개의 영역이 3등급 이내야 되고, 조속과는 국수영 탐구 중에 2개의 영역 이상 3등급이니까. 뭐 국수영 탐구 중에 탐구 사탐하고, 나는 영어가 70점은 넘어. 그러면 수능 봤을 때 70점 이상이다. 그러면 70점만 나와도 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와 탐구가 난 두 개 이상, 두 개는 3등급 이내 든다. 다른 거는 뭐, 100, 저 19등급 되고, 막, 국어, 수학, 뭐, 19등급, 8등급 돼도, 영어하고 탐구가 이제 3등급 안에 든다. 그러면은, 최저 기준에서 합당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과 이런 것도 또, 서류도 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1단계에서 5배수를, 실기 100%를 5배수 통과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학교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도하면서 서울대를 3년 동안 한 5명을 합격시켰는데,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최저 기준이 맞춰질 자신 있다. 난 공부를 하면 한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오히려 실기 많이 보는 중앙대나 성신여대나 건국대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서울대가 오히려 더 쉬운 학교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기 잘하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또 있고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기 잘하는 학생의 단점이 뭐냐면 공부를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빼고 시험 볼수 있는 학교가 서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도 좀 낮아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 서울대를 나는 좀 3등급이 수능 3등급이 한 2개 이상 나온다. 그럼 조속과 난 3개 이상 나오고 서양학과를 가서 뭐 그런 그림에 대한 어떤 좀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럼 3등급이 이상이 3개 이상 되면 서양학과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대한 어떤 방향도 이참에 설명해, 2학년 그 1학기 수업 마치면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지금 얘기 안 하면 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1년 남았습니다. 고3이 되어서 대학을 진학할 때. 자, 1년 동안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서울대까지도 한번 포함시키는 학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학생이 있다면 빨리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서울대에 대한 준비의 방향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준비한 학생은 또 한편으로는 어디를 준비할 수 있냐면 한국예술종합대학의 뭐 지금 우리 애니과니까 애니메이션과도 준비하고 싶겠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조형예술학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성적이 일단 된다라고 가정할 때 홍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서울대 내용이고요. 홍대 전형 방법은 일단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미술 우수자 1단계 3배수를 먼저 뽑는데 학생부 20, 교과로 100으로 뽑죠. 그래서 서류 80. 서류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주로 봅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와 생활기록부 이렇게 보고 학생부 20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합산해서 3배수를 뽑는데 여기서 학생부가 좀 괜찮은 학생들한테 유리하겠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통과된 아이들, 1단계에서 3배수 통과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술우수자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역 중에 3개 영역 합이 9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사는 4등급 이내야 되는 거 그건 뭐 기준이고요. 그래서 9등급이 합이 9 이내다 그러면 대개는 국어, 영어, 사탐을 뭐 많이 보죠. 수학을 많이 안 하니까 미술하는 학생들 잘안 하니까 국어, 영어, 사탐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 저희 학생의 홍대 수석한 학생 같은 경우는 사탐을 한 과목만 들어가니까 한 과목을 달달 외워가지고 1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에서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해서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가 두 과목 합이 이제 두 과목이 3등급 이내가 두 과목이어야 됐다. 저소과. 생활학과는 세 과목이어야 됐다. 그러면 그 정도 성적 나온다 그러면 홍대도 지원을 할수 있고 또 합격할 수 있는 가능한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수능 관리를 좀 하겠다. 할수 있다라는 학생이 있으면 서울대와 홍대를 같이 준비를 해도 또한해 정도 같이 곁들여서 준비해도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좀그 대학에 대한 어떤 그 비전과 욕심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2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좀 방학 기간에 좀 알차게 보내면서 성적 관리 잘해가지고 대학에 대한 욕심이 좀더 포부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서울대, 홍대까지 포함시켜서 이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금융고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 주요 대학 갈수 있는 방법과 애니메이션과 대학 갈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